시계는 도대체 왜 비쌀까? 시계가 비싼 이유는 그냥 어때요? 쓸데없이 비싸지 않나요? 아, 저 돈이면 나는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비슷한 거 하나만 가져와봐. 저희 크리스티비 댓글에 엄청나게 많이 달리는 질문입니다. 기계식 시계는 도대체 왜 비쌀까? 저도 이제 스마트워치의 유저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스마트워치가 훨씬 더 이제 기능이나 뭐 여러 가지 편리하고 좀 망가져도 고치기도 훨씬 쉽고, 근데 기계식 시계가 어떤 것 때문에 왜 저렇게 비싸냐, 뭐 저게 금도 아니고 뭐 이런 댓글 정말 많이 달아주거든요. 편집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 질문은 크래시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받아요. 시계와 조금 상관없는 곳에 강연 요청이 들어오면 거의 첫 번째 질문이 대체 시계는 왜 그렇게 비싼가인데, 살짝 화가 섞여서 항상 물어보죠. 제 기준 아주 클리어한 답변이 있습니다. 조금 황당하실 수도 있어요. 시계가 비싼 이유는 그냥 작아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계식 시계는 기능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기능 다 제껴두고 가장 기본적인 시, 분, 초, 바늘 3개 달린 시계가 가장 기본인데, 그 바늘 3개가 달린 기계식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도 안에 부품이 수십 개가 들어가요. 잘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손목시계 같은 경우는 40mm, 4cm 정도를 평균으로 크기가 완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도 수십 개의 부속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올해 본 가장 인상적인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시계는 내부에 들어있는 부속이 1140여 그쯤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시계 안에 모래알을 1000개 넣으라고 해도 전 잘못하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네. 근데 그 안에 맞물려 움직여야 되는 부속을 몇백 개를 넣고, 거기에 날짜 요일 표시하지, 달 만들지, 크로노그래프 만들지, 온갖 기능을 넣고, 하이엔드 시계 같은 경우는 보기 좋게 마감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 마감 작업은 크기가 너무 작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는 기계가 못하고 있어요. 사람이 손을 빌려서 해서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게 저는 시계가 비싼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품 시계들이 나쁘게 말하면 사치재, 좋게 말하면 예술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 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그렇게 비싼 거죠. 아, 지난번에 대화를 했을 때도 리차드 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관심도 없었고 마케팅빨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접할 기회가 너무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격이 너무 넘사라서 아, 저 돈이면 나는 막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입문자분들이 아니라 제 주변에 시계 애호가분들도 똑같이 궁금해하거든요. 준비했던 질문이 리차드 밀 어때요? 쓸데없이 비싸지 않나요? 비싸죠. 너무 비싸죠. 그쵸, 그쵸. 근데 시계 금액이 절대적으로 비싸다는 얘기지, 상대 비교로 다른 시계들과 비교했을 때는 저는 비싸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리차드 밀은 마케팅으로 뜬 브랜드 아닌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품질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품질이 좋으니까 마케팅으로 뜬 거지, 품질이 안 좋은데 마케팅이든 어떤 특별한 이유로 떴다? 근데 그게 한순간의 유행이 아니라 자리를 잡았다. 소비자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에요. 인플루언서가 착용하고 마케팅이 잘 됐다는 이유만으로 몇 억짜리 시계를 찬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실제로 예전에 리차드 밀 브랜드를 만든 리차드 밀 본인이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 기자가 너희의 시계 너무 비싸지 않냐, 근데 그냥 웃으면서 한마디 했대요. 비슷한 거 하나만 가져와봐. 리차드 밀은 과연 품질이 뭐가 좋으냐? 리차드 밀은 어쨌든 독특한 토너형 케이스를 신소재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뭐 카본 패턴이라든지 울퉁불퉁한 패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만져보면 사진으로 보는 느낌과 다르게 너무 부드러워요. 피니싱이 최상급 수준입니다. 골드나 스틸을 그런 식으로 마감하는 것도 힘들어서 좋은 브랜드만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런 신소재를 그렇게 마감을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공정이 거쳤다는 이야기예요. 리차드 밀 본인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시계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기획은 했는데, 전통적인 명품 브랜드들은 내부의 파트를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야 가치가 있다고 좀 그거를 좀 선호를 해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수직 통합형 구조, 인하우스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한다, 그런 구조인데, 리차드 밀은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쓸데없는 비효율적인 일이냐, 내가 이렇게 멋진 걸 기획을 했으면 케이스 제일 잘 만드는 사람, 무브먼트 제일 잘 만드는 사람, 다이얼 제일 잘 만드는 사람한테 합쳐서 발주하고 우리가 기획대로 잘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기획을 세웠는데 모든 건 해결이 되는데 리차드 밀이 생각하는 케이스는 만들어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리차드 밀은 자체적으로는 케이스 공장만 있었습니다. 예전에 리차드 밀 매뉴팩처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견학을 간 공장도 케이스 공장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좀 감명 깊었던 게, 우리가 케이스 가공을 위해 사용하는 툴이 스틸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툴 하나로 20개, 30개를 만들 수 있는데, 카본 신소재 같은 경우는 한두 개 만들면 다 마모돼서 새로 바꿔야 된대요. 그러니 이제 당연히 비용이 더 높아지는 거고. 그러네요. 무브먼트를 예로 들면 스켈레톤이나 오픈어클로 다 늘어낸 무브먼트 구조 자체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신형이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 만들다는 얘기고, 이게 그 굉장한 마케팅 포인트 중 하나인데, 테니스의 나달 선수라든지 운동 선수들한테 후원해서 그들이 직접 차고 고장이 안 난다는 걸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계식 시계가 그렇게 격렬한 운동 선수의 행동을 견뎌낸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많아요. 그쵸. 그 말은 굉장히 튼튼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네.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신소재, 튼튼함, 거기에 가볍기까지 합니다. 지금이야 비슷한 콘셉트의 시계가 좀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디자인만으로 한정을 지으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로저드비라든지 위블로에도 좀 비슷한 디자인. 뭐 사실 위블로도 비슷한 게 많죠. 네. 근데 그걸 내부적으로 소재, 그리고 그 소재가 하이엔드급으로 마감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만큼 튼튼한가, 그걸 실제로 증명한 게 리차드밖에 없어요. 와. 아직까지 나달이 정말 좋은 예입니다. 나달은 많은 스포츠 선수 중에서도 그 이상한 루틴 많기로 유명한 선수고, 그거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진짜 큰일 나는 사람인데, 그 까칠한 사람이 경기 중에 차고 있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나달 같은 경우는 스틸컷이라든지 동영상을 보면 한쪽 손에 리차드밀 시계가 언제든지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브랜드의 스폰을 받는 스포츠 선수들은 우승 장면을 풀 영상을 보면 끌어안고 막 엄청 좋아하고 엉엉 울다가 갑자기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하더니 가방에서 시계 주섬주섬 꺼내서 차고, 그리고 이제 세레모니 때 또 이제 끼고 있는 트로피 이렇게 들고 있고. 아무리 후원을 해준들 경기력의 저하가 되면 못 찬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맞죠. 이런 너무나도 믿을 수 없는 마케팅 때문에 성공한 거다라는 오해가 더 오히려 강력한 것 같아요. 근데 단언을 할 수 있습니다. 리차드 밀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품질과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뜬 거지 결코 반대는 아니에요. 리차드 밀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국내에서는? 뭐 국내에 매장이 있는 백화점이 있나요? 청담동에 부티크만 있습니다. 단독 부티크만 있고 가도 시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공기만 예, 하는... 거기도 공기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주변에 이제 컬렉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구입하면 구경하고 그런 식으로 보는 편이어서 다음에 제가 꼭 부탁해 사러 들고 오겠습니다. 직접 봐야 조금 인식 자체가 조금 바뀌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국내 최고의 시계 매거진 크로노스의 편집장이신 김도우 편집장님을 모시고 시계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사석에서 대화할 때 너무 재밌어서 이제 모셨는데 그 정도로 재밌게 말씀을 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나보신 거 어떠셨나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유튜버 자체로 진짜 처음 나왔습니다. 클래시님의 초대 덕분에 너무 감사해요. 예, 나오게 돼서 굉장히 재밌고 자주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 이야기가 유익한 내용이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Always Be Clash. 감사합니다.